안녕하세요, 또가입니다. 강원도 원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볼까요? 반개리 은행나무와 소금산의 출렁다리, 소금잔도 울렁다리까지 함께해요. 원주시 문마급 반개리에 천년의 수령을 가진 은행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인별그램에 믿기 어려운 은행나무 사진에 꽂혀서 바로 달려왔어요. 정말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담았어요. 노란 은행잎이 붙어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시기를 잘 맞춰 가셔야 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은행나무가 동화처럼 아름다워요. 실제로 이 장면을 보실 수 있다면 세상 어떤 노란색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꼭 와보세요. 강력 추천입니다. 반개리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왔어요. 산행을 위한 체력 충전으로 장터국밥과 새해장국을 먹었어요. 진한 양의 더덕무침과 시원한 국물로 든든히 식사를 했습니다. 전주식당 추천이요. 오늘 날씨와 제 기분은 맑음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소금산 간연산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출발!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10분, 20분 정도 오르막이 가장 힘들어요. 소금산 출렁다리는 높이 100m에 길이 200m로 이름처럼 출렁대는 다리입니다. 사람도 바람도 적어서인지 생각만큼 출렁이진 않았어요. 조금 아쉬워요. 출렁다리를 지나면 숲속으로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가파르지 않아서 편안하게 경치를 감상하면서 산책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절벽을 따라 잔도길이 펼쳐집니다. 소금산 절벽을 따라 산벼랑을 끼고 도는 200m 높이의 잔도길이에요.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져서 시원함과 아찔한 반반이네요. 발 아래 굽이치는 섬광의 아름다운 풍경도 정말 장관이에요. 드디어 스카이타워와 울렁다리가 보입니다. 스카이타워의 전망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해발 고도 222m 높이에서 주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삼산천과 백운산의 치악산 눈성까지 펼쳐지는 전망이에요. 한층 한층 내려가는 길도 아찔하고 재밌어요. 저는 여기 전망이 최고였어요. 소금산 울렁다리는 연장 404m에 폭 2m입니다. 바람소리가 휘몰아치는 게 엄청 요란하게 들려요.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너무 신나네요. 그래도 난간 밖으로 촬영할 때는 조금 무서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건너버린 울렁다리에서 인증사진 한 컷. 여기는 나우라쇼가 펼쳐지는 공연장이에요. 나우라쇼는 소금산 절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간 공연입니다. 11월부터는 동절기 휴장에 들어가고요. 내년 봄부터 재개장이래요.
원주 레일바이크도 타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또 와야겠다. 강원도 원주 문막 맛집 훈인의 꽃게장입니다. 꽃게장 세트 A를 시켰는데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두 가지 다 맛볼 수 있었어요. 돌솥밥에 게장을 먹으니 참 맛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가에게 힘이 됩니다. 여행하면서 행복하세요. 또가였습니다. 안녕.